월성 원전 안전성 문제, 국민과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삼중 수소가 발견됐다는 보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삼중 수소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사능입니다. 그러나 삼중 수소가 배출 경로와 전혀 상관없는 지하수에서 검출됐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 방사능 물질인 감마핵종도 검출됐다는 보도에 이어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월성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한 강교한 몸부림, 물타기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누출 사고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월성 원전의 삼중 수소 문제는 그동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한수원은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유출의 원인부터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원전의 기본 요건은 안전성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 부실 여부 등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 우선이라는 당연한 가치와 원칙을 명심하고 안전에 대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